한국 축구의 열정을 확인하는 시간 2021 K3 14라운드입니다. 부산교통공사와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를 부산이동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웅입니다. 도움 말씀은 남윤성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전 경기 나란히 패배를 기록한 양 팀이 만났습니다. 네, 사실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패배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먼저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김기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최진백, 4명의 수비수 손하늘, 안재훈, 유교철, 이승민, 5명의 미드필더입니다. 김희성, 윤병권, 박승욱, 한상훈, 이강욱, 최전방에는 최용우 선수가 나섭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직접 대전과의 경기에서 좀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실 그래도 그 경기에서 뭐 이강욱 선수를 좀 아끼는 모습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강욱을 포함해서 총 5자리의 변화가 있는데 손하늘 선수가 이 전남드래곤 이영창, 꽃백의 심동희, 이태훈, 한부성, 가만솔 5명의 미드필더입니다. 이민수, 최진수, 심광욱, 조재철, 이해찬 최전방에는 조주영 선수가 나섭니다. 네, 뭐 천안 같은 경우도 주중에 창원과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 일단 대거 로테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0번 센터백 이용혁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빠졌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 이제 이태훈과 한보성 선수가 중앙 수비수를 구성할 텐데 두 선수의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들어주는 것 천안의 미드필더들의 역할이 오늘 경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부산교통공사고요. 화면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강욱 선수가 경기에 오늘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강욱 선수가 도움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뭐 이강욱 선수가 한번 속도를 내면은 사실상 네. 천안 선수들도 특히나 오늘 경기는 심동희 선수도 아마 평소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장면은 좀 찾기는 네. 경기 이어지고요. 헤딩!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엄청난 서저였습니다.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왔습니다만 수비가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안쪽에 다시! 오! 오! 네. 자, 벼락 같은 슈팅이 있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조주영. 자, 지금 받았어요. 골! 자, 지금 선취골을 천안시 축구단이 터뜨렸습니다. 네, 이 조주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부산 선수들이 뒤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천안 선수를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도 이해찬 선수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조주영과 이해찬 득점적인 부분에서 한 방 해줬어야 되는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재철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요. 지금 조주영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는 그 장면에서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이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도 조주영 선수가요. 네, 지금은 네, 조재철 선수가 맞네요. 네. 득점을 한 게. 조주영 선수가 일단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부산 미스. 아, 가만솔이죠. 가만솔 크로스 올려줍니다. 화이팅! 네.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합니다. 원래 크로스 올라왔고 지금은 근데요. 잠깐 볼 있거든요. 돌려줬습니다. 조주영 접어놓고 엠마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부산 선수 수 있는 최진수예요.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 번! 골대 맞았어요. 네. 자, 지금은 최진배 골키퍼가 크로스 오! 세가볼! 김희성! 자! 웨이머슈팅!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부산은 오늘 전반전에 뭔가 공격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패스가 굉장히 연결이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사실 직전 장면도 최용호 선수가 본인의 능력으로 혼자 만들어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어찌됐든 볼을 잘 키핑을 해내면서 패스 연결을 시도해줬기 때문에 또 그 세컨볼을 김희성 선수가 침착하게 욕심내지 않고 한상훈에게 연결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한상훈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다시 한번 리셋됐습니다. 결국에는 경험 있는 이 부산의 공격진인 최용호와 한상훈의 이런 경험이 천안의 수비진들을 한 차례 무너뜨리면서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한상훈이 이제 각도를 이영창 골키퍼가 잘 좁히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슈팅으로 또 득점으로 연결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자, 저 공간에서 그쪽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피지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강욱과 이 최용우를 좀 압박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부산 선수들이 좀 경기에 집중할 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화면 오른쪽이 부산교통. 가볍게 내줬고요. 왼발로 찍어 올렸습니다. 헤더!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도 좀 부분 전술을 통해 심광웅 선수였고요. 자, 그럼 괜찮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도 순간적으로 최준수 선수 빠져 나갑니다. 자, 지금 패스 연결됐어요. 패스 연결. 뒤쳐 연결. 골! 오늘 경기 멀티골을 뽑아냅니다. 한상훈입니다. 아, 다시 한번 한상훈 선수 왼발, 또 정교한 왼발이 침착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최용호 선수가 또 욕심낼 뻔했던 욕심낼만 했어요. 네. 사실은 첫 터치 동작도 좋았고 또 본인의 속도를 살려서 직접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죠. 최용호 선수가 또 침투에 들어오는 한상훈 선수를 잘 체크해줬고 한상훈 선수의 욕심내지 않고 패스 연결해줬기 때문에 한상훈 선수가 왼발 마무리 능력을 이제 또 발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부산교통공사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오늘 경기 한상훈의 멀티골이 터졌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시즌 뭔가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한상훈이었는데 네. 자, 이 장면에서 또 이영찬 골키퍼의 이 다리 사이 공간을 한상훈 선수가 노렸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그렇게 동료들에게 욕심내지 않고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들도 자, 이번에는 최용호가 갔다! 지금은 이쪽으로 패스 연결 오른쪽입니다. 가만솔 올려줬고요. 슈팅! 네. 그대로 맞았습니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빼앗겼어요. 볼처리가 오른발 슈팅! 이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처짐 높게 걷어냈습니다. 좀 잡아냈습니다. 자, 김희성 자, 뜨고 말았죠. 자, 전지 패스 들어갔어요. 괜찮아요. 이거는 진짜 크로스발로 나왔습니다. 네, 이해찬 선수가 직접 한 올려줬어요. 뒤쪽 세컨볼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거의 뭐 중앙 수비수에 가까운 헤더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 열렸어요. 박사 중인데요. 자, 아직 세컨볼 극장골이 나왔습니다. 조주영이 긴 침묵을 깨고 필드골을 터뜨립니다. 야, 근데 그 직전에 이 세컨볼 싸움이 나왔을 때 최랑 선수의 패스 연결에 집중력이 또 한번 빛났기 때문에 그렇죠. 조주영 선수에게 완벽한 공간에 또 패스 투입을 해줬거든요. 자, 이 경기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2대2여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 부산의 롱패스를 결국에는 부산의 중앙 수비 라인을 좀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천안이었는데 네. 경기 막판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네, 여기서 최진수 선수의 패스 연결 최랑 선수가 조주영 선수를 네. 잘 봤어요. 완벽하게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밀어 넣었고요. 조주영 선수도 또 마지막 막판에 이런 세컨볼 싸움에서 또 천안이 승리를 했고 교체 투입된 또 최랑 선수가 조주